착상은 인생의 가장 마지막 관문이고 내막의 질과 배아의 힘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참 미스테리어스하면서도 중요한 과정입니다. 여러 번의 이식 후에도 착상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착상은 가장 큰 관문이 되어 착상을 위해서라면 뭐라도 하고 싶고 그래서 착상이 잘 된다는 음식들을 찾아 드시기도 합니다. 인터넷 등을 검색해 보면 착상에 좋은 음식 중 미꾸라지, 추어탕, 사골, 곰탕, 장어, 전복 등의 보양 음식이 추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아 이식 후 이런 보양 음식을 먹으면 좋을까요? 한두 끼 정도 특별식으로 섭취하는 것이야 무방하지만 착상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런 음식만으로 식단을 채워주시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착상 과정에서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보양 음식들은 좋은 단백질보다는 고지방, 고열량식인 경우가 많습니다. 고지방, 고열량식은 영양으로 흡수되기보다는 체지방과 부종으로 축적이 되기가 쉬워서 임신 후 혹은 시험관 종료 후에 몸의 체지방으로 남아 신체의 체성분과 면역균형을 깨는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과거처럼 영양 섭취가 힘든 시절이었다면 이런 음식들이 도움이 되었겠지만 지금이야 영양의 부족으로 인해 임신이 안 되는 케이스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배아 이식 후에 가장 추천드리는 음식은 바로 탈나지 않는 음식입니다. 배탈 설사가 날 경우에는 자궁 수축이 함께 오는 경우가 아주 많기 때문에 배아의 초기 착상에 불리합니다. 만약 고지방, 고열량식을 많이 섭취한 경우 소화장애가 발생하여 배탈이 나기가 쉽고 차가운 음식에 배탈이 잘 나는 분이라면 차가운 음식을 피해 주시고 기름진 음식에 탈이 잘 나는 분이라면 튀김이나 삼겹살 등 기름진 음식을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역, 김, 다시마, 톳 등의 해조류를 권해드립니다. 자궁으로의 혈류를 증대하여 내막을 견고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녹색 채소류를 통해 충분한 섬유질을 섭취해 주시고 두부나 두유 등의 콩류 식품은 많이 섭취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식품이든 약재든 한 가지만 집중하여 높은 농도로 장복하는 일은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기호식품으로 섭취하는 것들은 그냥 자유롭게 하시되 오래 복용할 계획이 있는 보충제는 꼭 담당 의료인과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혈 성향이 있는 분들이 피를 묽게 하는 영양제를 지속적으로 섭취한다거나 특정한 한약재를 조제 없이 오랜 기간 복용하는 일을 무척 걱정스럽습니다. 무엇보다 일상적인 생활을 모두 진행하고 일상적인 식사를 하며 일상적인 루틴을 다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스트레스가 없으며 착상으로 가는 지름길임을 잊지 말아주세요. 질문자분의 건강한 임신을 기원합니다. 강의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